W3schools.com에서 여기 튜토리얼 중에 자바스크립트, Learn JavaScript를 클릭해서 해당 챕터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바스크립트 form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object,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핵심 내용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functions 일부 내용, 그 다음에 클래스는 스킵하고 자바스크립트 async 관련된 내용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HTML DOM을 Document Object Model의 약어가 되겠는데 DOM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forms 이 부분부터 할 텐데 조금 올라가서 자, 여기서부터죠. 좀 화면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ms는 우리가 HTML 폼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HTML 폼에서 우리가 입력란에 여러 가지 입력을 할 수 있고 그 입력이 정상적인지 그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HTML5에서 많은 기능들이 이제 추가됐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로 그 유효성을 체크해 볼수 있는 게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폼 유효성 유효한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폼으로 입력받은 내용을 서버한테 보내는데 서버에서 그것을 체크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의 어떤 짐이 되겠죠. 그것을 대신 클라이언트 각 클라이언트에서 유효성 검사를 끝내고 완전한 것을 서버에 보낸다면은 에러가 없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 예를 보면 폼에도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 폼스 객체의 이름 myform이라는 것에 그 폼 안에 또 인풋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의 값.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실제 소스를 가지고 보겠지만 그 값이 만약 비어 있으면 그 값을 채워라. 그 입력란을 채워라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은 자, 여기 소스를 보면은 스크립트 안에 소스 validate form이라는 함수가 있고 펑션이 자, 이 폼을 보면은 자, HTML 폼이죠. 거기에 이제 이름을 myform이라는 걸 갖고 있고 자, 입력을 끝냈을 때, 이제 submit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액션에서, 이제 PHP라든가 ASP 또는 JSP, 그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입력받은, 값들을 넘기겠죠. 자, 그랬을 때, submit 할 때, 그때 이제 onclick 이벤트처럼, onSubmit 이벤트 핸들링 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펑션이 되겠습니다. validate form이라는 자, 자바스크립트 스테이트먼트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입력란은 name이 fname이고 자, 입력란에도 이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별을 해서 입력란을 여러 개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까 구별을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unction validate form에서 그것은 이제 언제 콜이 되느냐, invoking이 되느냐는 자, onSubmit 했을 때 validate form이 이제 invoking이 되고 invoking 된다는 이야기는 콜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return 되는 것을 받아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입력. 입력을 이제 이렇게 했죠. 그리고 submit 하니까 이제 가정하기를 서버에 갔다 와서 이 입력받은 것을 서버에 보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되돌려줘서 우리 클라이언트 쪽 화면에 이렇게 보여진다. 그리고 서버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이 프로세싱을 어떻게 입력을 가지고 하는 건지는 이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서버 쪽 스크립트인 PHP라든가
여기서는 이제 PHP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서버 받아서 하는 것을. 그런데 JSP, ASP 전부 다 서버 스크립트가 되겠어요. 자, 그 부분은 본 강의에서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터치를 안 할 기기 때문에 안 하고 일단 넘겨서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 이렇게 그 FNAME의 어떤 입력한 값 그것을 출력해 주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validate form이라는 이 부분이죠. 자, validate form이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 프로그램을 꾸민 건지. 자, 도큐멘트 객체에 있는 forms라는 객체죠. 이거 여러 개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각각이 이름이 있는데 이것 폼은 my 폼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input 하는 거 fname 그것도 이름이 있죠. 그것의 값 아까 입력받은 거 있죠. 다시 onEach 하면은 자, 여기서 다시 onEach 하면 여기죠. 여기서 입력받은 값 그것을 만약 입력을 않고 여기 이제 조건이 입력받은 건지를 체크하는 거죠. empty string이면은 이렇게 empty string을 보내면은 이렇게 alert 문이 뜨는 거죠. name must be filled out 이렇게. 자, 그리고 return은 이제 false로 돼서 이제 넘기지를 않는다 이거죠. return이 false면은 on submit을 안는 거예요. true면은 넘기는 거고 이 action page php 서버 프로그램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구현이 됐기 때문에 폼과 연관된 이 내용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 값을 어떤 숫자로 입력을 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체크를 그것이 아닌 경우 숫자로 입력 받아야 되는데 숫자가 아닌 경우 그것은 이제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숫자로 입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응용인 경우를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숫자도 범위가 1부터 10 사이에 있는 그런 인테자 값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입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7이다. 그러면 받아서 인풋이 OK이다. 자, 그 범위에 원하는 범위에 있는 것은 정상으로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이제 구현할 때 일단 이것이 입력받은 것이 캐릭터이면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숫자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캐릭터를 한번 넣어보겠어요. 이렇게 자 submit 했더니 input is not valid. input은 이제 이 input이 숫자 1부터 10 사이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걸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여기다가 if statement, condition을 만들어 보면은 is not the number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입력받은 게 x가 입력받은 것이 되겠어요. 입력받은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도큐멘트에 있는 get element by id, num이라는 이름에 이게 num이죠, num. 자, input한 이게 이름이 id가 num이 되겠어요. numb. 그것의 값, 그것의 값, 그 값이 value, 그것이 이제 x에 assign 된 것을 이제 체크해서 그것이 이 숫자냐 아니냐, 숫자가 아니면 이제 true가 되겠죠. 또는 이제 x가 1 미만이거나 또는 10보다 크거나 했을 때 전부 다 그런 경우라면은 다 이제 input이 valid하지 않는 true가 되겠어요. 이제 펄스가 되면은 그걸 이제 인풋이 OK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다른 숫자 범위에 있는 숫자를 넣었을 때 OK다. 자 이것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밸리데이션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일일이 이 유효성 검사를 프로그램으로 한다면은 좀 번거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HTML5가 그런 것들을 쉽게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를 우리가 배웠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required 인풋이 그 입력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도록 인풋이 필요하다. required 이것을 required를 쓰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입력을 안고 보내면은 여기서 이제
이 브라우저가 여기서 체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다 표준이고 브라우저가 다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따로 짤 필요가 없죠. 이 프로그램을. 자,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UI가 되겠습니다. 일일이 이걸 서버한테 보내서 서버가 또 체크해보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클라이언트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세싱 타임을 또 빠르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또 유효성을 체크해 볼수 있겠는데, 아까 같은 예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HTML5라든가 자바스크립트로 안게 되면은 서버 쪽에서도 서버 스크립트로 우리가 다 일일이 구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서버 스크립트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서버에 큰 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편리한 HTML 제약 밸리데이션 또는 제한 밸리데이션 그런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을 이제 HTML 인풋 속성이라든가 또 CSS sudo select라든가 그다음에 DOM property and method 이런 것에 constraint validation을 유효성 검사를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공되는 attribute를 보면은 여기에 HTML input attribute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앞에서 이미 배웠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disabled input element가 이제 그 disabled 되도록 그다음에 max면은 input element의 값이 maximum 값을 이제 어떤 값이어야 된다 하고 그걸 우리가 명시해 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minimum 값은 뭐다 또 패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input이 어떤 뭐 전화번호라든가 어떤 나라 어떤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 패턴을 미리 줘서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겠죠. 금방 봤던 required라는 것들. 이것은 이제 앞에 우리가 HTML 배울 때 HTML5와 연관된 것들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유용한 attribute들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HTML input attribute를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세히 또 리마인드해서 볼수 있겠습니다. 복습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연관돼서 쭉 봐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HTML, 그 다음에 여기서 CSS. CSS sudo selector에서도 이런 콜론하고 sudo selector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input validation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유효성 검사를 위한 API를 보면은 어떤 제약 유효성을 체크하는 Document Object Model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Check Validity, 유효성을 검사한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Valid한 데이터이면은, 그 Return을 이제 True 값을 리턴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것을 사용한 예를 보면은, 자, Check Validity 메소드를 사용한 예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한 예를 여기서 보겠어요. 자, 이것의 리턴 값은 이제 true냐, false냐 아니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실제 예를 보면은 입력을 받았죠? 입력을. 여기에 이제 ID 1 이게 인풋이니까 입력을 받고 숫자 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니멈 값, 맥시멈 값이 있죠? 그 다음에 입력은 반드시 돼야 되고. 자, 이런 HTML만 가지고도, 이제 인풋에 관련된, 기본적인 밸리데이션을 일단 체크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로, 자바스크립트까지 이용해서 또 완벽하게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 소스로 가서. 자, 여기서 입력을 해보죠. 미니멈 맥시멈이니까 이게 미니멈 아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하로는 이제 못 가죠. 그 미만으로는. 자, 그 위로 쭉 올려서 300까지 쭉갈수 있겠죠. 또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어요. 300 그리고 그 이후로 가려고 했더니 더 이상 안 가죠.
자, 이 범위의 값을 입력하고 OK를 누르면은 인풋이 OK이고 그 범위를 벗어난 거, 자, 301을 입력해 보죠. 자, 값은 300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것을 아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또 캐릭터도 숫자를 입력하세요. 캐릭터도 입력해 보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숫자까지 이렇게 넘버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타입이 그것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밸리데티를 체크해서 그것이 이제 트루가 이게 이제 트루가 아니면 이제 펄스면 이게 이제 트루가 되겠죠. 나시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펄스 그러니까 엉터리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밸리데이션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것이 이런 에러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어요. 밸리데이션 메시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 밸리디티로 불리한 값으로 이게 유효한 값이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컨디션을 체크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제약 조건에 따른 유효성 검사를 체크하는 DOM 프로퍼티를 보면은 금방 봤던 그런 밸리데이션 메시지도 있고 또 프로퍼티로는 이제 밸리디티도 있고 그렇다. 밸리디티 프로퍼티를 보면은 또 거기에 속한 또 많은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그 프로퍼티들이 속성들이 이런 패턴 미스매치라든가 레인지 범위를 벗어나는 것 위로 벗어나는 것 또는 이하로 벗어나는 것, 또 우리가 스텝 값을 줄수 있는데 스텝이 틀리면은 그런 거 등등의 그런 밸리디티에 속한 또 속성들이 있다. 자, 그것을 이용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소스를 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인풋 ID 1이고 타입은 넘버고 맥스 값 있죠? 그 맥스 값이 그거니까 우리가 그 이하로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겠는데 마이너스 값도 저100 이상은 100까지만 가능하고 100 이상은 이제 안 가죠. 자, 그래서 101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밸류가 너무 크다. 100 이상은 너무 크다. 그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OK를 눌렀을 때 my 펑션이 실행되기 때문에 my 펑션에서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이 문장이 금방 배웠던 validity, 그 다음에 range, 거기에 속한 property, 속성, range overflow인 경우, 이렇게. under는 없죠. max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값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정상적인 input은 OK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overflow 있지만은, range를 벗어나는 밑에 값. 언더플로우 우리가 이제 미니멈 값을 정해주면은 그 미니멈 이하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밸리디티 그다음에 레인지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이걸 이용해서 어떤 값은 지금 숫자가 미니멈이 100이니까 100이죠. 더 이상 안 내려가죠. 여기다가 이제 99 해보면은 밸류가 너무 적다.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섹션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관련된 건데, 오브젝트는 우리가 앞에서 가끔 소개된 내용인데,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이 소개되는 내용이라든가 조금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는 이제 킹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서버 쪽 스크립트 있죠. 서버 쪽 스크립트에 JSP, ASP, PHP 전부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이미 빌트인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이 있죠. 그 오브젝트들을 이해하는 것, 그 오브젝트에 속한 속성이라든가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서버 스크립트, 서버 쪽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서버 쪽에서도 이제 물론 자바스크립트도 노드.js에서 서버 쪽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그 밖에 서버 스크립트에서도 굉장히 이 오브젝트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분리하는 이제 오브젝트는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new 키워드는 쓰지 말자고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것은 안 쓰면 좋겠고 그 쓰지 말고 속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쓰지 말고 primitive value 기본 값을 써서 이제 하는 것 그것을 추천했고 그런데 date라든가 mass 이런 것 array 이런 것들은 이제 항시 오브젝트다. 펑션도 펑션의 타입 데이터 타입의 펑션이지만 그것도 오브젝트의 일종이다. 자, primitive 이제 오브젝트가 아닌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 다섯 가지 스트링이 있고 number, boolean, null, undefined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내용이다. 자, value 값 예를 들면 hello 이건 스트링이죠. 이런 number, true, boolean 값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배열을 이렇게 하나의 값을 이렇게 캐릭터 스트링이면 캐릭터 스트링 그 값을 이렇게 담고 있죠. 이제 오브젝트는 이제 배열이긴 한데 많은 이름 가진 밸류 페어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담고 있죠. 이제 이름 이 존이라는 밸류의 이름 first name 그 다음에 이게 프로퍼티죠. 프로퍼티 값 프로퍼티 그 프로퍼티 값 이렇게 우리가 declare, define해서 쓰는 게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는 금방 또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름 있는 값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브젝트 property 또는 property 이름들 이렇게 있고 그것의 property value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메소드가 있죠. 메소드는 그 이름, 프로퍼티 이름은 다 다른 것과 더불어 똑같은데 그 밸류 값이 이제 함수를 디파인하는 그런 값이 되겠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의 어떤 메소드다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오브젝트를 만들 때 오브젝트 리터럴이라는 이게 바로 오브젝트 리터럴이에요. 우리가 중괄호 써서 그 안에 이제 property하고 value pair, property value pair을 쭉 나열해서 이렇게 선언하면은 그게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가 되겠어요. person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줄을 바꿔서 해도 되겠어요. 앞에서 한 줄에 넣거나 이렇게 다른 줄 각각을 value pair을 이렇게 다른 줄로 하거나 똑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 키워드 우리가 new를 앞에서 이제 계속 소개하면서 이건 쓰지 말자 그랬었는데 마찬가지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new로 해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는 이제 mutable, mutable은 이제 change업을 하다 이거죠. change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브젝트들은 이제 그 addressing이 되는 것이 reference로 되는 것이고 value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reference 로 이렇게 어드레싱이 돼서 x가 이제 person으로 이렇게 어사인이 되면은 person을 x한테 어사인하면은 이제 x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면은 그 person 내용이 그대로 바뀐다. 자, 실제 사례를 보면은 자, person을 x한테 이렇게 어사인을 했죠. 그리고 x의 x도 이제 그 오브젝트가 됐죠. 오브젝트에 거기에 프로퍼티가 age가 있는데 그걸 바꾸면은 따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은 객체를 레퍼런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의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드레싱 하고 있기 때문에 age를 10으로 바꾸고 그 결과를 person 이 부분 있죠? 원래 이 부분이 바뀐 건지 체크해 보면 바뀌어 있죠?
식으로. 이걸 한번 50, 이것을 11로 바꾸고, 이것을 뭐 33으로 바꾸고, 결과를 보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33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들 앞에서 이제 자주 여러 번 배웠었는데, 또 종합적으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액세스할 건지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이 프로퍼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점하고 오브젝트 이름, 점, 프로퍼티 이름 쓰고 하면은 그걸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프로퍼티 밸류를 액세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 점을 찍어서 하는 방법, 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괄호를 써서 그 안에 프로퍼티 이름을 쓰고 그 우리가 더블 코트로 씌워주면은 이게 프로퍼티 이름이 되겠는데, 프로퍼티 명, 그걸로 또 마찬가지 우리가 프로퍼티 밸류를 액세스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 안에 대괄호 속에, 오브젝트 뒤에 대괄호 속에 어떤 수식, 이렇게 식이 들어가도 되겠어요. X는 이게 식인데 X, age고 age가 또 이 속에 들어가죠. 그럼 person, age 앞에서 이것처럼 그 프로퍼티 age 프로퍼티의 값을 우리가 액세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한 첫 번째, 두 번째 응용 사례를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본 거니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프로퍼티의 값들을 액세스할 때 포인을 배웠죠. 포하고 인. 그러면 전체 프로퍼티들을 쭉 훑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서, 그 오브젝트 내에 있는 프로퍼티를 훑어서 그 값들을 우리가 출력해. 자, 그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나온 건데, 이 카테고리 내에서 다시 종합 정리해서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요약 정리해서 다시 보여준다. 자, 포인. X 배럭은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정할 수 있겠고, 그 person이라는 객체액이 있죠. 이거 속에 있는 property를 쭉 훑어서, 처음에는 fname, 그 다음 두 번째는 lname, 세 번째는 age. 그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그 person, fname, john이죠. 이제 그 값은 john.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25. 이것이 이제 concatenation 돼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퍼티를 우리가 추가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앞에서는 없었지만, 앞에서는 이렇게 declare 할 때는 없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nationality, 국적을 추가해서 이 사람에 대한 국적, English다 추가해서 그것이 제대로 나온 건지, person 첫 번째 첫 이름과 그 다음에 nationality를 한번 출력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우는 거, 이거 딜리트 쓰는데, 예, 이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해보고, 다른 것들도 참조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가겠어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우리가 프로퍼티들 속성들을 봤었는데, 우리가 속성이지만 프로퍼티지만 함수를 우리가 디파인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메소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 function 디파인을 하고 있죠. 이것을 프로퍼티 값으로 갖고 있는 경우, 이 풀네임이 프로퍼티지만 이걸 메소드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스 키워드도 배웠죠. 디스는 이제 그 함수 내에서 사용된다면 그 함수를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만약 뒤에 이제 예를 가지고 보면은, 자, 뒤에 A를 가지고, 자, 앞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쭉, 여기 있는 대로 쭉 따라가 보죠. 오브젝트 메소드를 또 이렇게 우리가 액세스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실제 그것을 함수기 때문에 디파인, 함수 디파인이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실행을 시키려면은 괄호를 두 개, 괄호 있죠. 괄호 열고 닫고 해주면은 그 함수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메소드 오브젝트 점 오브젝트 이름 점 메소드, 자, 이거죠. 오브젝트 이름 점 메소드 명, 그리고 괄호 두 개를 쳐주면은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 함수 펑션, 이것을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괄호를 빼고 하면은 그 함수 프로퍼티, 이걸 이제 함수 이걸 빼면은 이것이 이제 프로퍼티 이름이죠. 메소드지만 그 함수 define 된 함수 definition,
그것을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 풀네임 하면은 그게 이제 프로퍼티 밸류 값이죠. 이 풀네임이라는 프로퍼티 메소드인데 그 메소드에 함수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출력해 준다. 그래서 실행을 시킬 때는 가로를 넣어주고 그 함수가 어떻게 디파인 된 건지를 보고 싶으면 가로 없이 이름만 써주면 되겠어요.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내장된 메소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잘 알고 써야겠는데 그 중에 이제 to uppercase 이건 이제 대문자화 하는 거죠. Hello World라는 이런 기본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걸 전체를 다 대문자화 시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되겠죠. 빌트인 메소드가 뭐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이거나 밖에 이제 드러내 보일 때 디스플레이 할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 사례를 보면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person이라는 게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여기서 define 되어 있고 그 오브젝트 person을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출력해 보면은 그것이 오브젝트라는 것을 이렇게 이것만 출력해 주는 거. 우리가 array 생각했을 때 array는 이름만 이렇게 되면은 그 array 엘리먼트들을 쭉 출력해 줬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 오브젝트다. 이게 그 정도만 출력을 해 주니까 나중에 그 오브젝트 속에 프로퍼티의 밸류들을 쭉 한번 출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보여지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름으로 하는 것 또는 루프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포인 이걸 가지고 하는 것 또 이제 나중에 소개된 object.values라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JSON 우리가 그걸 배웠었는데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그걸로 이제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스트링 그 이제 스트링기파이라고 하는데 스트링기파이 스트링으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방법 각각을 소개하고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까 각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보여주는데 가장 간단한 앞에서 몇 번 반복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용법을 그대로 써서 person이란 객체의 네임 그냥 person이란 객체의 age 속성 값들을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들을 오브젝트 속에 있는 property 값들을 value들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for인을 써서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물론 여기서는 이제 concatenation에서 전체를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예지만 다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 내에 있는 프로퍼티의 값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object.value, object.value 해서 person이란 객체명을 적어주고, 자, 실제 사례를 보면은, 자, object.value, 실제 소스를 보면은, 자, 여기 object.values라는, 이런 형태로 이걸 쓰게 되면 이걸 이제 array로 변경을 해서 그 값들만 array로 변경을 해서 John, age 50, 그 다음에 뉴욕 이거죠. 이걸 my array의 이름을 이제 my 그래서 array이기 때문에 my array라고 한 건데 그걸 그대로 출력을 이게 array이기 때문에 array 이름을 쓰면은 그 안에 엘리먼트 값들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object.values는 이것이 이제 표준으로 채택되고 브라우저로 채택된지는 이제 불과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2016년 이 무렵에 이제 채택들이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계속 이제 오브젝트의 프로퍼티 밸류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브젝트죠. 이게 오브젝트 이름이 되겠고, 우리가 JSON을 이용해서 JSON에 이제 여기에 속한 스트링으로 만드는 그 이제 이름이 이제 스트링이파이가 되겠는데, 스트링으로 만든다. 자, 이것을 이제 스트링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그걸 스트링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이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이건 이제 JSON 포맷으로 됐죠. JSON 포맷은 오브젝트 표현한 것처럼 이제 중괄호로 하는데 그 안에 네임에도 그 다음에 밸류에도 이렇게 다 숫자가 아니면 이렇게 스트링이면 전부 다 더블 코트로 이렇게 씌워줘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이걸 가지고 또 날짜도, 날짜, 오늘 날짜, 뉴 데이트 하면 이제 오늘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값이 여기 있죠. 오늘 날짜. 이제 ISO 포맷으로, 그 날짜 포맷이 ISO 포맷으로 이제 출력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을 스트링 파이로 했을 때 전부 다 모든 뭐 프로퍼티 밸류들을 그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스트링 파이, 스트링 파이 이 메소드의 펑션을 쓸 수가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했더니 이 부분 펑션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나오고 이렇게 앞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name, value, property name, property name과 john 이것만 나오고 뒤에 펑션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펑션까지 우리가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스트링으로 먼저 펑션을 스트링으로 먼저 바꿔야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toString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펑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person.age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을 이제 toString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앞에서처럼 json.stringify를 썼더니 mystring이 이제 이렇게 펑션까지 이렇게 다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rray도 array는 이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것이 이제 JSON 포맷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똑같은 거니까 별 의미는 없죠. 그대로 보이게 또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그 뒤에 건 생략하고 생략한 부분은 이제 기말고사에서 따로 물어보진 않겠어요. 기말고사에서 물어볼 내용들은 기본 내용, 핵심 내용이 주로 되고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 부분 뒷부분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션으로 가서 자, 자바스크립트 펑션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또 여기서 펑션에 국한된 이 카테고리 내에서 종합된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펑션들은 이게 펑션 키워드로 이렇게 디파인이 되죠. 우리가 앞에서 썼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우리가 펑션 declare 그 다음에 또는 펑션 표현식 두 가지로 우리가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자, 펑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디클레어 할 수가 있겠죠. 펑션 키워드를 써서 그다음에 펑션 이름 그다음에 파라메터가 있으면 파라메터들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코드 블록이 쭉 안에 이 중괄호 속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생략하고 또 이런 방법도 있다. 어떤 변수에다가 이렇게 펑션을 표현하는 식을 expression 표현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define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펑션이 이 펑션 표현식이죠. 펑션이 이제 표현된 식이 이 x라는 variable에 이제 저장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x를 출력해 보면은 그 펑션 definition이 쭉 출력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펑션을 이제 expression을 표현식을 가지고 이렇게 펑션을 만들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변수 x의 파라미터 값으로 이렇게 넣어줬을 때 그 펑션을 이제 콜해서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라는 걸 써서 펑션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 new를 쓰는 것은 항시 별로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니니까 그 방법을 말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써왔던 방법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펑션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hoisting을 variable에 대해서 variable 선언에 대해서 그게 맨 뒤에 있더라도 u로 올려지는 hoisting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펑션 디클레어 하는 것도 이렇게 앞에 펑션을 쓰고 있죠. 근데 펑션 디파인이 뒤에 돼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위로 들어 올려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콜되는 펑션, 그건 이제 셀프 인버킹. 인버킹은 이제 콜한다 이 말인데, 스스로 이제 콜하는 펑션.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다른 이제 스테이트먼트에서 펑션을 콜해서 이제 불려져서 사용되는데, 스스로 이제 펑션이 실행이 돼버리는. 자, 그래서 여기서 콜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콜을 안 했지만 실행이 돼버리는 거. 그 실행이 돼서 이 안에 있는 결과를 Hello, I called myself.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행이 돼버렸죠. 이것은 이제 이 펑션에 괄호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실행이 안 되는데, 여기다 괄호를 치면은, 괄호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Self Invoking 펑션이 된다. 그럼 펑션은 이것은 뭐, 마이너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렇게 여기 펑션이 어떤 이제 결과가 X에 어사인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변수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펑션을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타입 업으로 체크해 보면 펑션이고, 또 이건 이제 오브젝트 일종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펑션과 연관된 프로퍼티, 이걸 객체라고 생각했을 때 프로퍼티가 있고 메소드가 있는데, 이 중에 프로퍼티 중에 아규먼트라는 프로퍼티, 거기에 속한 랭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아규먼트가 이거가 되겠죠. 이건 이제 디파인할 때는 파라미터지만 실제 어떤 값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개수 한 개, 두 개, 아규먼트가 두개 있죠. 파라미터가 두 개, 그게 아규먼트 개수가 되겠어요. 그 랭스가 바로 그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 이것을 아규먼트 랭스 값을 리턴해 본 것을 출력해 보면은, 여기서 4와 3,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를 출력한 걸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 다른, 또 이렇게 이제 세 개면은 이렇게 세 개를 출력한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규먼트가 세 개다. 자, 여기서는 이제 my function이라는 펑션 데피니션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냥 스트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꼭, 자, 이 부분은 없애고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arrow 펑션은, 이건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ECMAScript 5하고 ECMAScript 6가 약간 표현법이 이렇게 또더 줄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용됐다 하면은, 아, 이게 arrow 펑션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펑션 대신 ECMAScript 6에서는 이것마저 없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마저 없애고, 이게 스테이트먼트가 하나일 때, 리턴에서 한 개일 때, 이렇게 리턴마저 없애고, 그래서 펑션, 리턴 다 없어졌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쓰는 신택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옛날 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라든가 또는 그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옛날 버전까지 고려하는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사용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펑션 파라미터, 펑션 디파인할 때 파라미터들이 쭉 있고, 그걸 콜할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똑같은 거지만 이제 실제 리얼 밸류로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는 이제 아규먼트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뭐 읽어보면 될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 자, 여기서는 이제 아규먼트 오브젝트들이 이제 이 안에 이렇게 값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맥스 값을 우리가 찾고자 할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트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것보다 크면은 맥스로 해서 나중에 최후로 남는 그것이 이제 최대 맥스 값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맥스 값 찾는 것 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구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는 것은 이 아규먼트의 랭스,
이게 몇 개인지를 물어봤을 때, 아그멘트의 length가 전체 개수니까 우리가 그것의 인덱스 번호가 0, 1, 2, 3,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아그멘트를 이렇게 이걸로 인덱싱해서 그 값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굉장히 많은 아그멘트 개수일지라도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sum 이 여기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합할 때 마찬가지 argument length 이걸 이용해서 쭉 합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argument들은 이제 패스가 될 때 그게 이제 value로 되느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reference address로 되느냐 value로 되느냐 이건데 여기서는 이제 call 할 때 그것이 function argument 이것이 넘어갈 때 value로 넘어간다. value로. 그래서 location, addressing과 연관된 location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값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object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reference 그러니까 메모리 어떤 일정 주소, address 그 부분이 그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값이 아니라 그래서 메모리상의 어떤 한 유치, 그 부분, 어드레스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은 원래 아까 봤던 것처럼 퍼슨 객체의 내용을 바꿨더니 X에 어사인한 X의 어떤 객체 값들, 프로퍼티 값을 바꿨더니 오리지널의 퍼슨에서도 바뀌었다. 그냥 하나의 로케이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둘이 레퍼런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펑션 콜, 인보케이션. 인보케이션은 이제 이렇게 콜 하는 거죠. 실제 콜해서 이제 이렇게 액세스, 실제 그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콜 한다 또는 인보킹 한다. 비슷한 말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보크라는 용어를 쓴다. 그 이유는 콜은 누군가가 이제 콜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보킹은 이제 스스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펑션이 아까 스스로 셀프 인보킹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인보킹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특별히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인보킹이건 콜이건 좌우지간 콜한다, 호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디스키워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디스키워드는 이제 앞에서 자주 나왔었는데 그 현재 코드를 소유하고 있는 오브젝트 그것이 디스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디스는 이제 베리어블이 아니고 그건 키워드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글로벌 오브젝트로 만들고 글로벌 베리어블로 만들고 하는 것들은 별로 안 좋은데 자 이렇게 이제 x가 my function이다. 여기에 이제 브라우저 윈도우 객체가 이제 최상위 객체가 되겠는데 이것에 소유하고 있는 객체는 이제 윈도우 객체가 된다. 그래서 this 이것이 이제 윈도우 객체가 되겠어요. 실제 그 실제 소스를 가지고 보면은 return this 하면은 이것이 이제 윈도우 객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fullname이라는 이렇게 그 메소드죠, 오브젝트 my 오브젝트에 속한 메소드를 실제 실행시키는 그런 애가 되겠어요. 앞에서 나온 애를 또 반복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가로를 쳐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실행시켰을 때 그 결과가 존하고 도, 그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을 컨캐티네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스를 썼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실제 소스를 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오브젝트, my 오브젝트가 이제 이 펑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가 되겠죠, 오브젝트. 그것에 이제
own object라는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출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function constructor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call과 apply는 앞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는 좀 특별한 것이 메소드이기 때문에 call과 apply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은 따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핵심 내용,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내용들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챕터가 많아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했는데 일부 생략할 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 부분은 앞에서 챕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싱크. 자, 어싱크 이 부분 챕터 두 개, 여기에 속한 챕터 두개 보고 우리가 앞에서 콜백 펑션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응용에 상당히 적합한 어싱크로너스 이런 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움을 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두 챕터 끝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백. 콜백이 뭐냐? 자, 이런 경우를 콜백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것의 유용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쭉,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콜백은 아니고, 이제 보통의 함수들이 그것이 어떻게 디파인되어 있건 상관없이 부를 때, 호출할 때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된다. my first. 자, my first하고, 자, 여기서 실제 소스를 한번 실행시켜보고 가보죠. 실행시켜보면은, my first가 실행됐을 때 hello라는 걸 찍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my second라는 것을 실행시킬 때 goodbye가 실행되는 지키겠는데 이제 위에 덮어쓰기 하면은 그 덮어쓰기 한 놈이 최종 것이 이제 살아남겠죠. 그래서 my first하고 my second를 했더니 hello 쓰고 그 위에 덮어쓰기 goodbye 했기 때문에 goodbye가 남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바꿔가지고 순서를 아까는 first가 먼저고 second가 두 번째였지만 거꾸로 바꿔서 second 이 second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hello를 썼더니 그 뒤에 쓴 놈이 이제 그 실행이 어떤 식으로 됐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되겠어요. 출력을 이렇게 함으로써 자, hello가 뒤에서 실행됐기 때문에 뒤에 똑같은 자리에다 쓰는 거니까 덮어쓰기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것도 이제 같은 유사한 예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숫자 이 부분을 보죠. function define은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my calculator가 파라미터 값 5와 5 값을 아규먼트 값을 이렇게 넘겨서 그걸 더해서 sum을 return을 이제 하겠죠. 그럼 result가 5가 되겠고 10이 되겠고 그 10을 받아서 my display라는 function을 call하겠죠. 10 그러면 10이 이제 출력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순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또 이런 방법으로도 구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하고 대동소이한데 자, my calculator 5로 이렇게 값을 넘겨주고 했더니 더해서 자, 이 속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순서가 자, 여기서 이놈이 더하는 게 먼저죠. 그다음에 콜을 이놈이 했으니까 이제 10이 이쪽에 들어가고 그놈이 이제 my display를 콜했으니까 이제 그놈이 실행돼서 마지막에 이놈이 10을 보여주고 있는. 앞에서 하고 뭐 똑같은데 약간 틀린 방법으로 구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콜백 펑션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설명을 처음 시작하는 건데, 자, 여기서 콜백 펑션은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콜백 펑션이 되겠어요. 펑션 이름만 넣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실행되는 것이 my calculator죠? 이게 my calculator.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죠? 파라미터, 아규먼트들. 오오 주고 그 다음에 이놈이 실행이 이제 불려져서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이제 my display라는 게 이리 넘어간 거예요.
이 마이 콜백이라는 것이 받은 것이 바로 마이 디스플레이라는 펑션 이름이 되겠어요. 마이 디스플레이어라는 펑션은 여기에 디파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이 콜백이라는 것이 이제 마이 디스플레이어가 이렇게 이놈이 이제 그걸 받아서 여기 넘겼기 때문에 여기 왔었죠. 그러면은 마이 디스플레이어 썸이니까 이것을 이썸 속에 넣어서 출력한 것이 앞에서 이제 결과는 똑같지만 구현 방법이 틀리죠. 자, 이것이 콜백 펑션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응용하는 것이 그렇게 뭐 효용성이 뭐꼭뭐 이렇게 안 해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이제 어싱크로너스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은 이렇게 my display가 펑션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괄호를 쳐서 하면은 안 된다. 자,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자, 어싱크로너스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 싱크로너스한 경우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거 끝내고 그 다음 거하고 막 이런 식인데 동시에 패럴로 이게 진행이 돼서 비동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콜백 함수가 이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예가 여기 지금 이제 설명이 될 텐데, 자, my callback. 자, 여기서도 앞에서 똑같은 얘기 때문에 my display라는 것이 콜백 펑션이고, 자, 이것이 이 일이 넘어가서 my callback 이놈이 앞에서 우리가 본 거가 똑같죠? my display 이거다. 자, 앞에서 똑같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먼저 이제 불쑥 튀어나온 이렇게 메소드가 있는데 set timeout. 이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3000ms, 즉 3초면은 이게 타임아웃이 되는,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그런 함수인데, 여기서 콜백 펑션을 쓰는데 이놈은 이제 자리는 앞에 뒀지만 이 시간이 3초가 되면은 이것을 콜하는 거예요. 자, 3초가 되면 마이 펑션을 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나중에 set timeout이 나중에 또 뒤에 그 다른 챕터에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쉽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3초가 지나면은 my 펑션을 콜하는 이거 콜백 펑션인데 그 이런 메소드가 있다. set timeout이라는 함수 펑션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런 시켜 보면은 1, 2, 3 하면은 여기에 이제 I love you 이게 나오죠. 자, my 펑션이란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이 펑션 디파인 된거 이거 있죠? 이것을 통째로 잘라내기 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자, 3초 후에 똑같이 이 결과가 나오는 걸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콜백 펑션이다.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펑션 데피니션을 넣어도 되고 또 따로 분리해서 넣어도 되고 그렇다. 이것도 my 펑션이 콜백 펑션이기 때문에 괄호를 놓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파라미터를 패싱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set timeout 펑션, my 펑션 여기에서 이제 이걸 금방 그대로 넣는 자, 자, 이 펑션 콜을 한다. 이 값을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값까지 넣어서 이렇게 3초 후에 콜하는 이것이 콜백 펑션이다. 자, 콜백 펑션이 이제 이것은 조금 더 다른 것으로 구현하기 힘든 어싱크로너스한 응용에서 사용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 set timeout은 이제 한번 인터럽트 시간 됐을 때 expired 되면은 인터럽트 걸렸지만 이것은 이제 set interval은 매번 여러 번 이제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예요. 이건 1000ms면 1초가 되겠는데 1초마다
어떤 시계를 가도록 하는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 1초마다 보여주는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응용을 보여준다면 이런 게 이제 유용하겠는데. 자, my function이라는 게 있죠. callback function이다. 자, 이 부분은 이건데 이걸 통째로 여기다 넣어도 된다. 자, 시간이 1초마다 이 부분이 콜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callback 펑션에 이렇게 그 응용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을 불러왔을 때 그 파일이 다 로드가 끝나야 정상적인 그 다음 실행이 가능한 그런 경우라든가, 그 이제 오픈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경우에 이게 my callback이 이제 그런 callback 펑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get 파일 이렇게 실행됐지만 나의 my display가 이제 callback 펑션 이걸 콜했을 때 여기 그게 넘어가서 이걸 콜해주는 거죠. 로드가 다 완전히 끝났을 때 이것이 이제 가져올 로드를 해야 끝내야 될 그런 것이라면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